간추린 뉴스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고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고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 전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고 전태일 열사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훈장 가운데 1등급인 무궁화장이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서식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50년간 뜻을 이어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탈북민 출신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됐고 이후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2015년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